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경기 중부 탑 센터 사런노즈 마스터 신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탑 성공 스쿨에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7코어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명 강사이신 이준석 본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요즘 날씨 무덥고 조금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 기간도 그렇고 많이들 우왕좌왕하신 분도 있고 방향을 잡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터미가 벌써 한국에서 오픈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10년 전에는 그 환경에 잘 맞는 분들이 잘 하셨을 거고요. 5년 전에는 그 환경에 잘 맞는 분이 하셨을 거고, 지금 환경이 지금 잘 맞는 환경들이 훨씬 유리하실 거거든요. 환경은 항상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요. 방법을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방법보다는, 뭐, 비결보다는 실제 우리가 누군가 그러거든요. 씨앗을 뿌리라고. 그게 우리가 해가는 일이고 또 하나 사람을 찾는 좋은 씨앗을 찾는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방법 얘기하는데 방법적인 것보다는 여기 많은 아마 선배 사업자들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경험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한 가지 방법보다도 과거 같으면은 어떤 뭐 복제라든가 방법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뭐 방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워낙 방법이 인터넷들에 유튜브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딱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부분보다도 일단은 조금 여기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연배층, 그다음 다양한 환경에 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방법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일단 다양한 걸좀 인정하자. 파트너 사업가나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르다고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서로 조율해 나갈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복제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 마인드셋이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라든가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제를 얘기하지만 어떤 방법적인 게 대해서는 복제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떤 경우는 그게 맞다고도 틀리고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단지에 저희가 어떤 세미나나 가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 마인드 그게 결국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예제도 오늘 얘기할 부분은 어떤 지난번에 에이쿠아라든가 성공의 8단계에서 많은 선배 사업자들이 방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는 늘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현실적으로 12년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지금 환경에 조금 더잘 맞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저희 바뀔 거거든요.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또 환경이 또 바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게 옳다 맞다 그런 얘기보다도 조금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또 여기는 부업하신 분들도 있고 남자 사업가들도 있고 여성 사업가들도 있고 전업하신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해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금요일날 매주 성공 스쿨 하는 거에서 많이 들으시면서 각자 그룹에 맞는 걸 수렴하고 또 취득해서 내 거를 소화하고 또내 다음 파트너들도 그런 다양성을 주제로 국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걸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기본 맥락에 대해서만 전체를 좀 얘기를 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럼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환경은 바뀌지만 가장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 중심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화면 공유하면서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혹시 저를 처음 뵌 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프로필에 대해서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신이 원래 자동차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박해 제가 이 사업을 적하기 전에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 선배시장 박영찬 본부장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 오셔가지고 저한테 꾸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1년 반 정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전혀 이질적이고 새로운 게 들어온 게잘 받아들여질 건 못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는 1년 반 동안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게 좋고 나쁘고보다도 제가 해오던 게 있잖아요. 늘. 그리고 새로운 게 접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뭔가 다른 걸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 우연찮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선배님 저한테 1년 반 동안 얘기를 해도 그게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출근을 하는데 제 3자로부터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으로 카톡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그걸 들어보면서 그냥 전에 저희 선배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듣다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애터미 동영상 박한길 회장 동영상 한번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첫 번째는 박한길 회장님이 자동차 회사의 품질 관리 과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저도 제가 밖에 나와서 직장을 나와서 유통업을 했거든요. 유통업의 본질이 품질, 가격, 그리고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이해가기 때문에 공감이 갔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 동영상을 한 2, 30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현장 가서 보면은 또그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죠. 현장은 너무 낯설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자신도 없고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주변에 가서 꾹꾹 찔러보기도 하잖아요. 알아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이거 좀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 결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달 동안 이제 이런 센터라든가 오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제가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하거든요.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 작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안 물러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제가 세 번의 사인을 한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회원 가입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본인이 정말 아마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죠. 작정을 하실 거예요. 정말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상처도 덜 받고. 그게 대부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는 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마음이 좀 급하죠. 누군가 설명을 쓰고 저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누구도 그이 세상에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다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저 역시 그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떤 때는 밀어붙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가.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그 마음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제 파트너를 안내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접해보면서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만나겠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10번 이상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하겠다고 그걸 작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켜왔어요. 여기 결국 이게 사업 설명이거든요. 결국 누가 잘하냐 못하보다도 결국 성공의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는 사업에서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는 사업 설명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다 보면 잘하겠지, 이거는. 그 대신 한 달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무조건 내가 사업을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 뭐가 그러냐면 제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그리면서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제 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 가수가 되겠다면 내 노래를 내가 잘하지 않고는 내가 가수가 될 방법이 없다. 그럼 나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내 거는 정말로 내가 선수가 될 때까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싶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초반에 접했을 때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도 밖에 나가 사업 설명 해보잖아요. 5년이 된 지금에도 누군가 만나면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저한테처럼 이렇게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드려봤다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만나요. 아마 공감하실걸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사업 설명을 이틀에 한 번꼴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듣는 게 저같이 체계적으로는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장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꺼냈네요. 오늘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마 저희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항상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제가 직장을 나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 나와서 자영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어쨌든 나도 누군가처럼 부자가 돼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써 얘기해요. 사람들은 제가 애터미를 하고 말고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미국 시장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자영업 직장인들이 보통 거의 1% 4% 5% 정도 실제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대부분 대기업 임원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재정적으로 혹시 여기 투자 잘해서 뭔가 사업을 잘해서 나머지는 전체가 다 일을 계속해야 되고요. 사회보장제도 의뢰해야 되고 친인척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저는 없어서 이걸 시작했어요. 자영업을. 하지만 늘 아는 얘기지만 15%도 안 됩니다. 자영업의 성공률이. 5%도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저희도 끝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영업에서 항상 우리 이건 나무떡이었어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삼성을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현대를 꿈꾸냐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스타벅스나 KFC나 롯데리아를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하고 말고보다도 아까 들어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대 후반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과 같은 답이 없고 자영업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별로 답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이루어진다면 내 여건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적인 걸 할 수 있다면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애터미 비즈니스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저도 여기 계시면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 어렵고는 별개 문제. 제가 직장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둘 중 왼쪽에서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으로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이게 있다면 이걸 그래서 선택한 거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워렌 버핏이나 조지 로스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 선택을 보는 겁니다. 실제 밖에 있는 게 여기 시스템 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구도 부자들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20년 전에 읽었던 전 세계 직장인들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열광하게 했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애터미가 어렵고 쉽고보다도 내가 만약에 사업에 관해서 이걸 해보자. 이래서 출발했던 건데 많은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바이블처럼 계속 넘어왔던 게 있거든. 성공의 8단계라는 게. 그 중에서 5번, 6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애터미를 많은 분을 이런 분을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여기 되돌아가서요. 여기서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래요. 애터미를. 전통적인 삼성이나 스타벅스나 애터미를 시스템이라는 도대체 애터미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부분이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는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유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거의 70%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건 한 20%.
그리고 실제 무엇을 가서 하는 건 10%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제가 만약 이걸 하는 게 정말 돈 때문에 하느냐, 가족 때문에 하느냐, 자유를 위해서 하냐, 시간적인 걸 하느냐, 정말 친구 관계냐, 노인들이 외롭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 컴패션에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 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럼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너는 이걸 왜 해? 제가 시작을 했냐고. 저는 기꺼이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이걸 한 거라고. 그럼 이거 이제 거기 이후에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걸 결정하면서 제가 뒤로 안 물러서는 거죠. 하는 이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적인 거는 오늘 같은 거예요. STM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팅, 책, 우리 동영상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시스템, 그냥 동영 미팅에 참석하고 책을 보고 음원을 듣는 게 그게 다예요. 방법적인 건. 그리고 박폐에 낙하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게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애템이가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다. 그걸 우리 쇼더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얘기할 게 10%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꿈과 목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앞부분이 정말 7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명단 작성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실제 밖에 나가서 정보 전달과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사업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결이나 방법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느냐고 관건이에요. 비결을 찾는 것보다도 많은 씨앗을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끝없이 그걸 얘기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애터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쓰는 얘기.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고 사장님 여기까지 살아오고 사모님께 여기까지 살아오고 젊은 친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여건에서 저랑 같이 뭔가를 해가지고 2 내지 5년 정도 만약에 저랑 일을 해서 정말 큰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하고 해보지 않겠냐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애터미를 해보자고 처음에 서두를 꺼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일을 하냐고요. 제가 직장 생활 15년 다녔고 밖에 나와서 제 자영업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당신 여건에서 부업이든 전업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내지 5년을 저와 같이 일을 해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이한 일이 있다면 그거 저한테 안 해보고 있냐면 그거 제가 왜 하느냐 기꺼이 하죠.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애터미는 관심이 있지만 경제적인 자유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걸 제안한 게첫 번째 이 사업의 이유입니다. 스타트가.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애터미에 들어가는데 애터미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환경을 얘기합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되어 왔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좀몇 가지가 우리 세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 판매 관계된 거는 우리 방판의 2조 2호에 해당되는 게 있고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 2조 5호에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2조 11호에 들어 있고 전자상 거래는 전자상 거래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실제로 한국에 많은 방판 회사들이 2만 개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록도 우리나라에 한 121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밖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구분했을 때 이건 뭐 우리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한 7개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가끔 저희는 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좌측에 방판 정도는 매출이 좀 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에서 다단계 판매가 매출이 5조 정도에서 약 4조 정도가 1조 정도가 다단계 판매 쪽에 4조 정도가 이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들이 하는 게 4조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구글을 보 이익을 보면요. 방문 판매 쪽에는 정말로 전문적인 판매 사람들이 판매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70%가 됐든 50%가 됐든 간에. 그런데 다단계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 범주는 우리 보상 훈련이란 어떤 방식을 줘서 사람들한테 수익을 보장을 해요. 총 매출액이 35%에. 하지만 이게 뭘로 묶여있냐면은 좌측의 방문 판매는 부업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문적인 전업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간 전문 판매원들이
수익을 취하러 가는 부분이고 다단계 판매도 사업가 위주고 이건 판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메나 누스키나 PM이나 이런 데는 한번 권했지만 매니아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인 구매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은 방판에 밀어붙여서 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매니아층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보통 1000억 정도 이상이 가는 거는 어떤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수익 매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7개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네트워크 마켓에 애터미드 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영역에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가는데 쿠팡, 마켓컬리 되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쿠팡은 적자지만은 한국에서 한 12, 13년 만에 뉴욕 시장에 상장까지 했고요. 마켓컬리는 김세라 사장이 대표인데 한국에서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실제적으로 그 지분 들어온 게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고 마켓컬리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두에 생각도 못 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애텀이라는 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방판하고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차이가 뭐냐면은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간 여기는 매출이 성장 30 매출의 성장 35%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해. 그분이 좋고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뭔가 PM을 하고 AML을 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장이 안 되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출에 대해서 주기, 이익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22조, 올해 35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작년에 적자가 1조 8천억 된데도 불구하고 1조 6천억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된데 불구하고 상장이 된 거예요. 마켓컬리도 작년에 거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에요. 근데 이쪽 다단계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는 매출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판 회사가 다단계 쪽으로 가기가 정말 어렵고요. 다단계 회사가 플랫폼으로 가는 것도 실제 거의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전 세계 최초로 애터미가 그 영역을 넘어갔어요. 2006년에 방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다단계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서 이게 2011년에 구조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데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2019년에 애터미가 1조 매출 넘어가고 한국의 10%가 넘어 500만 명 이상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아자몰이란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애터미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특징이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쪽에 방판에 우리 법규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취급한 아이템 160만 원 이하 서비스는 아니고 재화만 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홈쇼핑에 들어가면은 보험도 다 취급하잖아요. 아자몰은 이미 300만 원 그 영역을 아자몰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상 플랜 형식을 취하고 플랫폼 형식을 취하는 게 애터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애터미는 여행 숙박 보험가 가능할 거예요. 충분히. 그 이익을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초창기하고는 다른 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방판 시절에 시작했던 분, 다단계 판매 시절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에 했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환경이 잘 맞는 분들이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지만 애터미가 외국 시장은 아닐 거예요. 지금 방판 다단계 시장에 머문 시장 아직은 초창기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다르죠. 이게 애터미만의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밖에 나가면 사업설명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를. 그 사업설명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히스토리가 갖춰왔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부업이든 전업이든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럼 공감이 가잖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네. 그리고 우리 방법 정리를 찾아보자. 이게 밖에 나가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바뀌었다는 걸 충분히 얘기하고 나랑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리뷰하면은 이건 결국 능력하고 재능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많이 씨앗을 뿌리냐 차이거든요. 사업 설명 없이는 누구도 사업자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제품 가지고 후원을 했다고 제품 가지고 엄청나고 저희 소비자가 필요해요. 실제 하지만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그분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빨리 시작하냐? 3개월 이내에 30명에서 누가 빨리 얘기하느냐? 그럼 여기 계실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파트너분이 스타트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빨리 30명을 소개하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당신과 함께할 두 사람의 당신과 함께할 두 사람의 파트너가 30명 중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사업의 출발입니다. 그걸 빨리 가동시켜야 되는 게 저희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이 20분 내에 아마 가이드북이 있을 거예요.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바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성공의 씨앗을 많이 뿌리라 그랬습니다. 설명 저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회사 스토리, 회사 소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니즈. 왜 이거 당신이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살아오고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살아왔는데 만약에 저랑 같이 2, 3년 정도 해서 당신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저랑 뭔가를 해보지 않겠냐. 그럼 그 일이 뭔지 내가 얘기해 볼게. 그리고 그분이 되려면은 회사 소개를 회사가 초창기 애터미 얘기하면 자기 다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애터미하고 현재 애터미하고 5년 전에 애터미하고 앞으로 3년 후에 애터미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일반적인 얘기하죠. 센터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상위 파트너 도움을 받는 거 이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호일러 법칙하고 앉아 듣는 거 직접 본인이 한 거. 결국은 직접 본인이 한게 제일 낫겠죠. 결국은 좋은 사업 설명은 자기 모델을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 파트너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스타트했는데 앞으로 1년 후에 나를 포함해서 내 그룹의 사람들이 한 30명이 이틀에 한번 정도 매일 사업 설명이 있다고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이상하죠. 저희는 그걸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라는 거는 근데 사업 설명 한번 듣고 나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대부분이 거의 없으시죠. 저희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가 이걸 이해하는데 2개월, 3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한번 설명해 놓고도 그분이 다 이해했다고 많은 생각을 하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성공하신 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파트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한번 소개하고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저희가 가끔 고민하거든요. 아니 나는 하는데 왜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안 하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그럼 그 이해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들을 다시 설명을 다시 시스템을 통과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작심삼일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후속 조치는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틀이나 3일 내, 24시간, 72시간 내, 48시간 내 가장 좋다. 항상 시간이 적이란 걸 명심해라. 오늘까지는 긍정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간이 적입니다. 일주일 이내 연속 두번 이상의 미팅이 가장 빠른 성장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분한테 사업 설명하는 것은 팔로우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입니다. 그게 사업 설명이 끝이 아니고요.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후속 조치의 스타트예요, 사업 설명.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사업을 처음 접할 때 보이는 바 거의 비슷합니다.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사실일까 하기도 하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물어보기는 곤란하죠. 다 반응이 똑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질문은 모두 답이 있는 겁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게 정말 내 인생 기회가 될수 있겠다. 야, 그거 내가 할수 있을까? 아, 정말 저게 맞는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수익 구조가 이렇게 무한대까지 갈까? 똑같은 반응들을 다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반응을 제 파트너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분들의 질문에 모두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내용들은 다. 근데 우선은 내가 그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그분들의 답을 이야기해서 나도 준비가 좀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후속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저희 두 사람 찾는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 빨간 것 처음 적어놨어요. 결국 저희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후원하면 내가 그분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결국 때가 돼 나타나는 거예요. 저처럼. 1년만 동안 누군가에게도 일체 관심이 없다가 내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3자로부터 동영상 하나 들어온 게 전력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찾고 있을 때 들은 거거든요. 결국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 차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저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내가 저 사람 후속 조치해서 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이 돌아보십시오. 실제 본인이 여기 온 거지 누군가 내가 그 기회를 찾고 하고자 마음 먹을 때 그때 그분이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저희는 찾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찾는 사람을 찾는 일이면 저희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하다 보면은 저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내가 좌우에 있으면 내가 후원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그 회원 가입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입시키는 사람보다는 내가 가입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제 그룹이 더 많아요. 그분들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고 제가 후속 조치를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A라는 사람이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관심을 갖겠대. 그럼 A라는 사람한테 누군가 지인을 주는데 B를 소개하죠. 그럼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결국 B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그분들하고 유대감을 만나는 얘기는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자주 만나는데도 좀 요령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친해지는 방법은요. 한 번에 2시간, 3시간, 5시간 만나는 것보다 빈도수가 높은 게 훨씬 빨리 친해집니다. 20분이 됐든 30분, 자주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 없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뭔가 좀 반응을 보이면 누군가 저를 후원하신 분이 저도 바쁜데 한 번 오자마자 2시간, 3시간 있다가 이제 그분이 둘이 온 거예요. 올 때마다. 하지만 저한테 그분이 자주 왔을 때 20분, 30분 잠깐 지나가잖아요. 부담이 없으세요. 자주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후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늘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조금 그거 내려놓고 어차피 저희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집에서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서 미팅 안 가고 집에서 하는 일이 필요한지 아니면 세컨잡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공감이 되면 그분들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좀 낯선 질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사적인 질문을. 그럴 때마다 제 걸 계속 보여주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제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저를 반대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친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친해지면 제 얘기가 들려요. 후속 조치는. 사업자님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 처음 시작한 얘기인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유대감을 가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거든요. 정말로 이분이 지가 필요해서 나를 온 게 아니고 계속 만나다 보면 아 상대방이 정말 나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내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무조건 요구를 하죠. 처음부터 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불러오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나 처음에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가 성장할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20명에 30명의 셔더플랜에서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 30명은 빨리 사업설명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설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업설명도 팔로우업이 일환이니까 신뢰쌓기는 팔로우업이 신뢰쌓기를 해가면서 팔로우업을 해나가는데 실제 근데 어떤 분들 저런 경우를 거꾸로 하는 분이 계세요. 사업설명 안 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건 팔로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만나기만 하면 그 신뢰 쌓기는 사업 설명 팔로업은 사업 설명 하고 난 다음부터 만나는 게 팔로업이지 그 전에 만나는 그냥 친분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항상 사업 설명 끝내고 나서부터 그때가 팔로업입니다. 쇼더 플랜 위에 팔로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는 유대감을 가질 때 제품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미팅을 통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갈 때도 있고 작전도 필요하잖아요. 팀워크 필요하니까. 스폰서도 필요하고 파트너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팀게임에서 전략적으로 갈 건지. 그건 이제 업라인으로 상위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업 설명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마 아주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론적인 얘기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 좋다 문제가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환경은 계속 바뀔 거예요. 툴도 바뀔 거고. 하지만 고대 시대, 봉건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미래 시대에도 환경 계속 바뀔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럼 그 베이직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방법적인 거 너무 포커스만 맞추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걸 대하는 태도, 자세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좀 유연성,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애터미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느 업종도 마찬가지로 애터미뿐만 아니고 그 어떤 업종도 이미 애터미는 한국의 성숙시장입니다. 성숙시장에서는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건 애터미뿐만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터미가 한국에서 10년 정도 지난 데서 정말 많은 성숙시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완벽한 전문가라지만 그걸 되려고 저희 노력에 관한 과정이니까. 사업 설명 전문가, 제품에 대한 전문가, 아까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걸 내 파트너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길게 자기 사업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 일단 이건 사업이니까 배워야 되고요. 사업 설명, 제품,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행해 보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는데 각자 이게 자기화가 되고. 저는 이거 네 번째 자기화가 되는 걸 중요시해요. 사람 중심이니까. 환경은 바뀌거든요. 배우고 행하고 그게 자기가 돼서.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은 30이 됐든 50이 됐든 60세에 달하면서 각자의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 정체성하고 이 사업이 매칭이 돼서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내게 옳다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색깔에 맞게. 그리고 내 다음 파트너에 가르쳐줘야죠. 그분도 그분 색깔 낼 수 있게끔. 하지만 항상 방향을 정하죠. 이게 팀게임이라는 거. 옳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분명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목표는 일치시키자. 그걸 했는데 본보기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본보기가 실제로 제가 보여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본보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전부일 겁니다. 저는 마침 자전거 배우고 자동차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배우고 자전거 배우는 걸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간단히 내가 이거 하는 걸 보라고. 운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해보잖아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제가 도와주는 거지. 가이드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걸 다 배우고 나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음 사람을 또 가르치게 해주는 거고. 그게 저희는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다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세도 틀리잖아요. 하다 보면. 운전하는 자세도 틀리고 자전거 타는 자세도 틀리고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본보기를 가르쳐주는지 그리고 저희는 약간의 사업적인 특성도 있지만 조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조직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 들고 가는 걸 우리 리더라고 하는 게 영어가 LEAD잖아요. 그러면 앞에 L자가 리딩하는 거고 E는 저희가 엑서사이즈 실행하는 거고 LEAD에서 A는 answer라 그러죠. 저희가 누군가한테 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D 지금 방향을 디렉션이라고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가 되는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 그룹이 아마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의 사업이 개인의 사업이 개인의 사업과 만나서 만나는 팀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개인의 리더들의 크기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들이 리더들을 만나서 리더들만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맥락은 같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그건 여기뿐만 아니고 큰 조직의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저희는 그런 큰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작은 거 연습해 가는데 저희 선배들이 특히 분당탑의 저희 노정훈 크라운 노단영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초창기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경험 많은 걸 해오면서 저렇게 기반을 탄탄히 다져놨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때 환경에 맞게끔 2022년에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저희가 좀 다지고 우리 그 자기화하고 그걸 내 다음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거든요. 애터미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정말 크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 자체는. 단지 저희가 어떻게 성장되가나요? 관건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내용 들으셨겠지만 애터미는 엄청나게 이미 비전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중요한 건 각자일 겁니다. 그럼 각자가 어떻게 이거를 할 것 같은지는 저희도 코로나 환경 전이나 코로나 끝나는 환경이나 앞으로 미래 환경이나 어떨 때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수선하기도 하고 저희는 콜라보레이션을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오프라인 미팅도 해야 되고 온라인 미팅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단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환경입니다. 저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 국제 사업 많은 게 환경이 지금은 우리 코로나 환경이 우리만 있지만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은 아마 석세스 아카데미 할 때마다 우리보다 더 외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또 환경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애터미가 금년 정도에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분당탑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탑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계신 모두 사장님들께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저 역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자극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저한테 많은 자극 주시고 동급이 되고 우리 그런 우리 분당탑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가지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진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